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폴리곤입니다. 그저 착취적이어서 디아블로 이모탈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다. 출시 한 달 후 디아 이모탈은 역대 최저 메타 유저 평점을 기록한 게임 반열에 올랐습니다. iOS 버전 메타 점수는 0.4점이고 PC 버전 메타 점수는 0.3점이죠. 흔히 볼 수 있는 유저 리뷰는 역겹게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 디아블로 이모탈은 유저 평점이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한 유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된 모바일 게임이 나왔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두 평점은 둘 다 옳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그저 블리자드 액션 RPG 시리즈의 최신작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디아블로를 새로운 맥락에 위치시켰습니다. 사실 하나의 새 맥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새 맥락이죠. 우선 디아 이모탈은 무엇보다 터치스크린 컨트롤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를 위해 디자인됐습니다. 디아 이모탈은 다른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공유된 세계를 갖고 있는 MMO 게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아 이모탈은 중국 회사 넷이즈와 공동 개발했고 다른 그 어떤 블리자드 게임들보다도 더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 이모탈은 프리투플레이입니다. 이 모든 게 디아블로 프랜차이즈로서는 커다란 변화죠. 반면 특히 디아블로3 유저들은 디아 이모탈에서 매우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시리즈의 트레이드마크인 아이소메트릭 시점, 쏟아져 오는 몬스터를 상대하는 바쁜 전투, 수많은 파밍거리들은 그대로입니다. 그 외의 것들을 본다면 디아 이모탈은 분명 디아블로3 엔진 위에 구축돼 있고 디아3의 에셋을 쓰고 있어 2012년작 블리자드 게임의 느낌과 분위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모탈의 아트워크는 디아3와 똑같이 풍부한 색과 황금 광채를 갖고 있고 전투도 똑같이 화려하게 연출하고 있으며 그 쨍그랑 거리는 사운드 이펙트 역시 똑같이 만족스러운 파블로프적인 조건 반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디아 이모탈은 같은 게임을 새로운 맥락에 배치한 작품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어떤 계층에 속한 유저냐에 따라 이 게임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죠. 기존 디아블로 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새로 프리투플레이의 화신으로 태어나 과금시키고 있는 걸 증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투플레이 비즈니스 모델에 더 익숙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전작들로부터 계승된 디아 이모탈의 때깔, 깊이, 규모에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 집단 어느 쪽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린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면 그만인 걸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아블로 이모탈은 비디오 게임 문화 전쟁의 중심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 이모탈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게임의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첫눈엔 선전된 그대로 재밌는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가볍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소셜 활동도 할 수 있고 빠르게 한판할 수도 있는 디아블로3로 보이는 겁니다. 또한 처음엔 다른 많은 프리투플레이 이웃 게임들보다도 더 관대해 보입니다. 과금 없이는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에너지 스타일의 메카닉도 없고 그 활동 중에 과금 장벽 뒤에 놓여있는 것도 없습니다. 캠페인은 길고 화려하며 노가다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설령 가끔 진행을 위해 레벨업이 필요해도 메인 퀘스트 말고도 수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플레이 가능한 던전이나 랜덤화된 균열 같은 게 있어 레벨 갭을 메울 수 있게 도와주죠. 인게임 가이드, 도전 과제, 활동 트래커들은 우리에게 보상을 쏟아내며 게임의 수많은 시스템을 둘러보는 걸 도와줍니다. 심지어 메인라인 디아블로 게임이 카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혁신도 있습니다. 스킬과 장비 로드아웃을 제안해주는 빌드 가이드 같은 게 그중 하나죠. 하지만 디아블로에 깊이 몸담았던 사람들은 특히 이런 아이템 줍기 게임에 시간을 오래 쏟았던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즉각 느끼게 됩니다. 폐지라고도 부르는 전리품들이 미묘하게 게임의 중심 무대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캐릭터의 파워로 환원되며 스킬의 작동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이템들이 중심 무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일단 장비들은 랭크업이 가능한데요. 그 랭크가 같은 슬롯에 있는 다른 아이템으로도 이전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원래 디아블로에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핵심은 몬스터를 잡고 거기서 뭐가 드랍될까 기대하며 떨어진 아이템을 줍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디아 이모탈 시스템 하에서는 그게 그저 단순하게 조금씩 숫자를 올리는
무색, 무취한 노가다가 됩니다. 원치 않는 막대한 양의 전리품들은 그저 업그레이드 머신에 쏟아부을 쓰레기가 되죠. 그 다음 디아이모탈에서 우리의 아이템은 이제 막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 전설 보석을 끼워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디아이모탈 과금 관련 비판 대부분이 집중된 곳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캐릭터는 6개의 전설 보석 슬롯을 갖고 있습니다. 각 보석은 1성에서 5성까지 등급이 있는데요. 이 등급은 바꿀 수 없고 파워에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5성 보석은 1성 보석보다 훨씬 희귀하게 드랍되죠. 전설 보석들은 업그레이드 가능한데요.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전설 아이템을 소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보석은 다시 보석 공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더 많은 전설 보석이 필요합니다. 보석 슬롯당 최대 5개까지 말이죠. 원래 디아블로 게임의 핵심은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만일 디아 이모탈에서 캐릭터를 최대치로 키우고 싶으면 아주 많은 전설 보석이 필요합니다. 내 빌드에 알맞는 걸 찾아야 하고 좋은 등급을 구해야 하며 갖고 있는 걸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 결국엔 그걸 각 추가 공명 슬롯에까지 끼워야 하죠. 여기엔 끝이 없습니다. 디아 이모탈의 그 많은 통화, 업그레이드 경로, 보상 시스템 중 비즈니스 모델 관련 가장 격심한 분노를 일으킨 건 바로 이 전설 보석들입니다. 블리자드와 넷이지는 교묘하게도 그걸 랜덤 박스나 가차 메카닉을 통해 직접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올린 방법은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합니다. 전설 보석들은 오직 랜덤화된 엘더 균열의 던전 보스를 잡아야만 얻을 수 있고 그 던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설 문장을 적용시켜야지만 전설 보석이 확실히 드랍되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설 보석이 떨어질 확률은 극도로 낮죠. 게임에 아무런 과금도 안 한다면 우린 오직 한 달에 전설 문장을 오직 하나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설령 배트 패스를 산다 할지라도 매달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추가 문장을 보상으로 받을 뿐이죠. 그 외에는 그것들을 직접 사야 합니다. 전설 문장들은 각각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합니다. 캐릭터 장비를 강화하는데 수많은 보석이 필요하고 5성 보석 같은 희귀 보석들은 극도로 적은 확률로 나오기에 디아이모탈 한 캐릭터를 최대화하는데 1억 정도의 돈이 든다는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만일 보석 공명 시스템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보다도 더 들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에도 다 있었지만 디아이모탈은 유독 예외적일 정도로 논란이 됐습니다. 어쩌면 디아이모탈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요. 인기 프리투플레이 라이벌인 원신이나 로스트아크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두 게임 모두 고래들이 돈을 많이 쓰도록 유혹하는 비슷한 가차 메카닉들이 있기 때문이죠. 디아블로의 인기와 명성이 지난 4분의 1세기 동안 코어 PC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게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아 이모탈의 시스템이 독창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본성이 뭔가 그것과 유독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아 이모탈에서 전설 문장을 살 때 우린 피파 얼티밋 팀 카드팩을 사는 것과 같이 주사위를 굴려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사위를 굴릴 확률을 사는 겁니다. 문장이 게임 엔진 속으로 들어가 드랍률을 살짝 내게 웃어주도록 변경하게 말이죠. 이때 중독적인 도박 메카닉과 중독적인 게임 플레이 메카닉이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둘이 직접적으로 결합해 게임 내 전투와 전리품 드랍 속으로 들어오고 있죠. 디아블로는 무서울 정도로 이런 일에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기자가 지적했듯 애당초 파밍에 주된 초점이 있는 이 시리즈는 늘 슬롯 머신과 같은 맛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아 이모탈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맛을 문자 그대로의 슬롯 머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블리자드는 디아 이모탈의 과금은 엔드게임 전까지는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애써 자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블리자드의 주장도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디아블로 게임의 핵심 재미가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경험하는 것에 있다고 제시하는 건 부정직한 짓입니다. 또한 디아 같은 게임은 늘 플레이어가 더 강해지는 갈망을 일으키도록 고안돼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부정직한 짓입니다. 도박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디아 같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줍는 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혹은 더 최악으로 그 둘 모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아 이모탈의 시스템은 착취적이고 더 나아가 매우 심각한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단순히 디아블로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죠. 사실 우리는 전에 이미 비스무리한 경험을 한 적 있습니다. 디아블로3가 2012년 출시했을 때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현금 경매장이 있었습니다. 이론상 현금 경매장은 디아2에 있었던 부정행위와 사기를 막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을 경매장으로 몰기 위해 블리자드는 게임에서 전리품 드랍 확률을 낮췄고, 그게 어찌나 심했는지 캐릭터 장비를 맞추는 일이 아무 보람 없는 노가다가 됐습니다. 결국 2014년 경매장을 제거하고 드랍률을 높이자 디아3는 즉각 더 재밌어졌습니다.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확장팩이 게임을 현재 클래식의 지위로 올려놓기도 전에 말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디아블로 파밍 파티에 과금을 때려 박는 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게임의 재미도 함께 날아갑니다. 디아 이모탈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은 과금이 게임 디자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머지 우린 그걸 엔드게임에 도달하기도 전에 느낄 수 있습니다. 드랍률은 따분하고 캐릭터 성장은 인위적으로 틀어막혀 있으며 수많은 시스템에 걸쳐 얇게 퍼져 있으니까요. 육성이 너무 노가다적이고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디아 이모탈은 디아3 출시 때보다는 더 솜씨 좋게 그걸 위장했지만 그 보람없는 따분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배틀 패스를 사거나 전설 문장에 돈을 많이 쓰는 것도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아이템 드랍 확률을 올리는 것에 돈 쓰는 일은 결코 그저 직접적으로 멋진 아이템을 얻는 일만큼 짜릿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3는 과연 디아블로의 핵심 재미와 프리투플레이 과금 메카닉을 따로 고립시킬 방법이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런 게 있어도 블리자드와 넷이지는 발견하지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얼핏 처음 보면 잘 빠지고 재밌고 심지어 관대한 모바일 디아블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디아블로의 심장이 잘리고 끄집어내진 후 잘게 썰어져 나한테 다시 팔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